경상북도가 면적으로는 19,000km, 9만km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남한이 한 10만km 정도니까 5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래서 한글을 세계적으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드는 과정부터 세계적 언어가 되는 과정. 이 경북문화재단은 우선 1차로 병산서울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산서울 메타버스 구축 공간은 문화, 역사, 자연 유산을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사업단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추계 분야에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실감미디어 공유대학 기반의 상호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주로 했던 것들은 엑스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사업단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출범해서 하면은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은 나중에 7개 대학을 넘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인재들 35 똑같은 집이 35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 집을 살려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메타버스 혹은 IT 강국이다 운운하게 된 그런 밑바탕이 그때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그리고 그 정보통신과 반도체 기술을 이제 밑바탕으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이번 회의는 민간 함께